있다. 이 하찮은 계집 하나가 어찌 그런 자의 것을 세자자께서 중국장에 잡혀온 계집이었다. 세자가 달려와 구해달라며 어찌나 징징대던지. 그때 세자가 뭐라 했더라? 평생 처음 좋아하게 된 여인이라 했던가? 사과를 하겠다면 꿇어야지. 이 아이는 내 아이야. 넌 감히 아비의 사람을 다치게 했어. 사과를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다. 전의의 혼사는 네 아비이며 이 나라의 왕인 내가 만주 백관 앞에서 허락을 한 것이다. 헌데 네가 세상 것들 다 보는 앞에서 엎어버렸어. 아비의 멱살을 잡아 내 동댕이 친 것이지. 내 신하와 내 백성들 지금 뭐라 수군대고 있을까? 네 등 뒤에 상국 황제의 위세를 믿고 폐악을 부리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. 네, 다시는 이런 지옥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뼛속 깊이 마디마디 명심해 두어라.